다 왔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꽤 넓지. 어, 자리 있다. 맞네.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어. 있는 것 같다. 할국수야. 주차장 기다려야 돼요. 여기 들어가 계셨다가 차 나가면 내고 가세요. 차 될 데 없어요. 30분 이상 줄 서야 돼? 5시인데? 4시 58분인데? 야, 지금 오후 5시인데도 이렇게 줄이 깁니다. 그리고 어째 실내는 계속 그대로야. 그래도 깨끗해. 뭐 일본 그런 집 같지. 우와, 포장박. 여기 예전에 바지락 있지 않았어요? 골라서 먹었던 거 같아요. 이거 때문에 보잖아. 어, 여기는 진짜 김치가 커지네. 나는 김치는 여기를 원탑으로 쳐. 칼국수 김치는. 근데 오랜만이라 모르겠다. 어, 좀 불안한데? 왜? 여기는 겉절이잖아. 어, 근데 내가 여기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가 되게 잘 절여져 있어서 대가리 부분도 맛있거든, 여기는. 겁나 디테일하다. 근데 절임 정도까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딱딱해. 불안한데? 먹어봐.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잘 절이는데, 김치를. 아, 그거야. 야, 기계가 아니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 배추에 따라. 그지? 어. 자, 김치. 아, 여기는 잘 절여져 있는 데니까 좀 불안한 부분 이걸로 먹어볼게. 이 부분이 좀 불안해. 너 같은 사람 없을 것 같아. 맛있다. 어? 배추 자체가 맛있네. 달고. 이거 다 국산이지? 그렇겠지. 어, 여기 닭, 쌀, 배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써있다. 여기다 밥 한 그릇 먼저 먹어야지. 김치는 진짜 명불 허전이다. 아, 여기 바지락이 들어있구나. 감사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 맛있는 여기, 부분으로. 아니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밥 안 먹는데 너는 밥에 김치 너무 좋아해. 여기 오면 밥 꼭 먹어야 돼. 바로 그 맛. 김장할 때 그 맛. 요리 잘하는 엄마 맛이야? 엄마가 젊었을 때 좀 했잖아. 김치 그치? 좀 쳤잖아. 그 맛이야. 너무 맛있어. 겉절이 초밥. 딱 겉절이 초밥 같지 않아? 즐기세요. 아, 꼴따구 터진다. 나 이건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와, 색깔봐. 아. 야, 너는 칼국수 지금 한 입도 안 먹기 전에 지금 이거 반을 먹었어, 김치를. 양이 너무 많지 않냐? 나 여기서 한 그릇 다 먹어본 적이 없어. 양 좀 줄었어. 아, 그래? 응. 옛날보다? 응. 근데 옛날에 너무 많았어. 어, 나 그래서 남겼어. 거의 남겨, 여자들은 거의 다 못 먹고. 아, 막 친구들이랑 와도 남겼어, 애들도 막. 너는? 나야 뭐 밥까지 말아 먹었지. 근데 나한테도 많긴 많았어, 진짜. 아, 너무 맛있어 보여. 나는 닭육수를 좋아해서 여기가 그렇게 맛있어. 아, 진짜 찐해, 진짜. 난 명동여자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 근데 여기는 닭을 많이 하니까 이 국물이 이렇게 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겠지. 오늘도 리필 가나요? 우리 이거 꼭 리필 하자. 뭐야, 아, 맛있는 김치 밑에 다 깔려있네. 아니 근데 우리라고는 하지 마라. 나는 그냥 평범한 게 먹고 너는 같이 왔으니까 우리 집 뭐야. 한 배 탄 거야 우리. 아, 결혼하는 순간. 아, 내릴 수 없냐, 배에서? 나는 이렇게 배추를 자르는 사람도 못 봤었거든. 이거? 어.
이거 귀찮더라도 좀 해줘야 돼. 이거 이렇게 잘라먹으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어? 진짜? 그래? 어. 아니 특히나 집에서는 뭐 그렇게 막 김장 처음 하고 그러면 손으로 뭐 찢어 먹을 수 있는데. 아니 익은 김치는 그런데 그냥 겉절이는 찢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만 그런 거 같네. 나도? 요거 이렇게 잘라주고 당겨주고 잘라주고 당겨주고 오케이? 김치가 아주 딱딱 붙어. 그지? 국산 아니면 국산 아니면 낼 수가 없어 이 색깔은. 아 김치 장이야. 너의 최애 맛집이야? 칼국수로는? 응. 아니면 여기랑 수원? 칼국수만 따지면 수원 유모네가 더 맛있어. 칼국수. 근데 전체적으로 거기는 김치가 별로야. 거기 맛있긴 한데. 나 김치 두 번 먹었는데. 나 맛있긴 한데 여기처럼 맛있긴 않아. 밥 안 말아? 밥은 언제 맞는 거야? 밥은 다 먹고 나는 건데. 아 그래? 아니 또 너는 또 다를 줄 알았지. 그 중간에 말아야 된다는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 아 이거 다 먹기 전에 말할 좀 있어야지 면이. 아 그러니까 밥 말아 먹을 때도 왜 라면에 그 국물 양이 되게 중요하잖아. 면발이 너무 맛있는데? 그래? 네가 여기 면발 칭찬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수성됐어. 면발 왜 이래? 밥 좀 아니 나. 여기 원래 면발이 좀 약간 터프했거든. 나한테는 터프했다고? 응. 약간 좀 거칠었다고. 그랬나? 응.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 그 명동두자처럼 막 이렇게 끊어지는 면이 아닌데. 명동을 흐물흐물하냐고. 나는 그 면이 별로거든? 근데 이거 딱 중간이야. 너무 꼬들한 것도 싫고 나는. 어디까지 들어와? 이거 있잖아. 입맛 나오는 거 그거 유튜브. 빨간 입술. 빨간 입술에 맞서 늙은 입술. 나 원래 이렇게 밀가루 음식 안 먹잖아. 니가? 아 혹시 라면을 밀가루로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면은 아니에요. 라면은 라면이고? 내가 요즘에 간집보다 간집들 중에 여기가 꽤 맛있어. 여기는 기다려서 먹을만해. 그치. 내가 기다려서 먹을만한 집은 별로 없었어 나는. 우리 일산 살 때도 여기서는 줄 서서 먹었잖아. 그거 있잖아. 로컬들은 안 와요 그런 거. 나는 일산에 살 때도 그냥 여기가 제일 맛있었거든. 나 로컬들도 다 다르지. 근데 꼭 유명한 집은 뭐 로컬은 안 가요 그런 거 하잖아. 그거 재밌건데 아주. 전설의 숨은 맛집 그런 거 거의 없잖아 솔직히. 이렇게 유명한 집이 맛있는 거지. 작가를 이렇게 모아서 나는 이렇게 찔끔찔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요라. 늙은 입질? 맛있어? 되게 촉촉해. 닭살이 되게 촉촉해. 밥 좀 줘봐.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왜 못 먹어? 나 입이 작잖아. 할 수 있어. 우리 연습생 할 수 있어. 그렇지. 밥풀도 입술에 묻혀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 여기 내 올해 맛집은 훌륭한데 자기 야, 양 안 줄었다. 그치, 맞지? 안 주네. 야, 김치 지금 두 번째인데 또 다 먹어. 뭐 다 이 정도 먹는 거 아니야? 김치 또 잘라야 돼. 야, 김치 어떻게 하라고? 갈집 넣고 찍.
아 이거 한 통 더 먹을 것 같은데 요즘 물가가 비싸니까 이렇게 국산 김치 미안하다니까. 아 미안할 것까지는 없어. 뭐 이렇게 잘 되는 집에 내가 미안할 건 없지만 그래도 다 나같이 먹으면 좀 적잖아 할 것 같아. 그렇다고 뭐 내가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낼 건 아니지만요. 다 먹었다. 여기 이제 딱 밥에다 먹을 양이다. 맛있는 집은 요 부분도 맛있어야 돼. 아니 너가 김치 단 거 앞으로 평가만 해주지 말고. 밥은 좀 막까? 아 이제 밥말이 시간이 왔어? 파에다가 이렇게 닭곰탕 닭곰탕 느낌으로 하고 김치 먹으면 아 두 가지 메뉴 먹는 거고 두 가지 칼국수도 먹고 닭곰탕도 먹고 여기는 진짜 유명세만큼 맛있기 때문에 그지? 줄 서서라도 꼭 한 번씩 드셔보시고 강추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주말에 먹었는데 평일에 오면은 좀 드셔. 근데 여기 좀 빨리 닫아. 7시에 닫아. 알아서 하여. 좀 일찍 오셔서 점심 좀 굶으시고 일찍 와서 이거 꼭 드셔보시고 강추 드립니다. 내가 차마 한성 치기 때문에 국물은 남기겠어. 이거 김치 다 먹을 때까지만. 야, 새해 연말 이런 때 명동 누가 오나 했는데 우리가 왔네? 아니 지금 외국인 관광객 엄청 많아. 사람 겁나 많네. 여기는 왜 왔죠? 여기 칼국수 때리러. 칼국수 때리러? 네. 최고의 칼국수는 어딘가 결판을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맞습니까? 어? 명동 빙수. 빙수도 먹어. 아 일단 먼저 먹자. 자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과연 일산 칼국수 명동교장 어디가 최강일까? 결판을 냅시다 여보. 여보 결판을 냅시다. 아 니가 뭔데? 아 둘의 이 오랜 낭수 관계를. 아니 둘이 싸운 적이 없어요 아저씨. 근데 내 마음속에 앙숙이야. 자 술 별로 없네. 웬냐? 아예 없네? 좀 더 넓어진 것 같네. 여기는 올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 그치 올 때마다 뭔가 가게가 좀 배치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자니 씨 신났네. 자니 씨가 좋아하는 거네. 자 명동 교자.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벌써 살찐 것 같은데. 자니 씨. 아 맛있겠다. 아, 역시 여기는 맛은 변하진 않아. 여기도 국물 닭육수 맛이 되게 세네. 맨날 여기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지금 여기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육수 맛이 굉장히 세. 약간 여기는 투명한 것 같아. 여기는 항상 느끼지만 국수는 그냥 흐물흐물한 게 그치? 국수 같아 그냥 국수 그냥 훌훌 넘어가는 맛. 여기 고춧가루는 국내산이냐? 그러겠지 설마? 아니면 진짜 짠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가 너는 오늘 그거 가린다며. 근데 역시 여기는 약간 중국 음식 같아.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나는 명동교자는 이게 칼국수보다도 만두가 맛있어. 어우 육즙봐. 만두가 우리가 중국도 많이 돌아다녀 봤잖아. 중국은 만두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 근데 이 만두만큼은 중국에서도 탑급인 것 같아. 중국 닭겨도 역시 맛있다. 여기 땅콩 맛 많이 나면서 나는 아까 점심을 늦게 먹어가지고 진짜 샤오롱바오에 아 내 얘기 전혀 안 듣고 있네.
난 점심 왜 안 먹냐고 왜 안 물어봐. 응? 난 점심을 많이 먹어가지고 늦게 먹고. 응, 그래서 안 먹을 거 아니야? 나 만두랑 하나씩 시켰다. 오케이. 아 그래서 아니 이제는 얘기를 해줘. 너는 그래서 어디가? 확실히 칼국수만 따지면 나는 일상 칼국수. 총평을 얘기해. 총점을. 총점? 일상 칼국수. 윈. 윈. 여기 면발이 항상 힘이 없더라. 흐물흐물. 배불러서 맛만 보는 거 아니었어? 근데 그래도 항상 어디 가나 인기 맛집은 매력이 있어. 그리고 맛을 유지해. 똑같은 맛이야. 근데 첫입은 여기가 더 맛있어. 여기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음식이 짜고. 하지만 만두는 명불허전이다. 그지? 아 이게 근데 나는 일상칼국수 되게 맛있었거든? 근데 여기도 맛있어. 나 옛날에도 여기 느낀 건데 여기는 맛있는데 조금 조미료를 많이 쓰는지 먹고 나서 목이 되게 마르고. 아 목은 말라. 근데 일상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드니까 일상칼국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옛날엔 나 여기가 훨씬 낫었거든? 자극적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중국과 일본도 섞인 거지 않아? 어, 막 섞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약간 칼국수 카테고리에 안 넣거든, 사실. 근데 이제 일상 칼국수 어제 먹어보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한번 바로 먹으러 와봤지. 아, 나는 못하겠어. 손을 못 들어주겠어, 양쪽 다? 근데 너무 틀리긴 해. 보면 이런 것도 볶았잖아. 불맛도 나잖아. 옛날에 안 볶았었는데. 안 볶았다고? 아니야, 옛날에도 이런 맛이 났어. 불맛이. 그냥 칼국수 레시피가 아니잖아, 이거는. 원래 넣고 끓이는 건데 볶아서 넣는 것 같아. 그래서 중국 느낌이 많이 나. 봤어? 어우, 면치기. 역시 1호 연습생 나온 퍼포먼스. 메가폰 언니. 안 먹는다 하지 않았어? 잘 안 돼요. 사산포함. 근데 여기를 우리가 자주 오는 1년에 한 번 오잖아. 한두 번. 근데 이제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버스 한 방에 오네. 시골 살아서 못 왔지. 밥 안 말아? 니 거 안 시켜? 여기도 밥 말아줘야 돼, 알지? 닭육수는 무조건 밥을 말아줘야 돼. 아니 무슨 면을 한두 줄씩 먹어 너는? 응? 되게 소식가 같아. 면 니가 다 먹었잖아. 밥 말아야지. 여기가 이게 있어서 요거 고기 이거 반말이가 맛있어. 그래서 그 라면 찌끄레기 먹는 느낌 있지? 라면 마지막에 찌끄레기. 라면 하나 끓였을 때 느낌. 하나 찌끄레기. 그때 소중해. 제일 맛있잖아, 찌끄레기. 면 부서진 거랑 같이 입에 들어올 때 뭐 그런 느낌? 여기 오면 꼭 비빔국수가 그렇게 또 맨날 맛이 궁금해. 맛있어? 비빔국수는 면이 이렇지 않아. 그러니까 비빔이 좀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탱글탱글한. 야, 앞에가 봐, 얘가. 비빔국수는 맛있는데 나는 일상칼국수가 간다 그러면 일상칼국수 할 거야. 드디어 손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맛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조미료 맛이 강해. 그러니까 이게 목말라. 지금 점점 나 지금도 목말라. 점점
정립됐어. MSG로 튀긴 맛이라 그건 아닌데, 그지? 그건 아닌데, 그냥 확실히, 짭조름해. 확실히 더 자극적이야. 난 김치도 여기는 그냥 특색 있는 맛이잖아. 근데 1칼이 더 맛있어. 이것도, 김치도. 김치도 여기 훨씬 자극적이고 맛은 있는데, 그러면 2대 0이네. 너랑 나랑 2대 2대 0으로 일산이 이겼어. 일산 강릉 쪽인